오신 걸 환영합니다. 야, 어제는 분명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썰렁하네요. 단체 스케줄 날이었는데 오늘 혼자니 좀 쓸쓸하네요. 첫 번째 촬영은 오늘 여기 와서 머리도 커트하고 단정하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요. 항상 머리를 눈을 가리거나 가르마를 탔었는데 똘망똘망하게 뜰 거고요. 오늘 되게 피어요. 피부가 좀 잘 나오나요? 되게 하얗네요. 오늘 이거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입술을 좀 강조시켜서 립밤. 오늘 블랑풀 승우의 광고 촬영 현장 첫 단독 광고 촬영 현장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되게 예쁘게 풍선 달아주시고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촬영 열심히 임할 테니까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봐도 널 미치게 하는 다 블랑프. 그러니까 저는 근데 항상 혼자 있으면 이렇게 나긋나긋해요. 외로운 스케줄 속에서 살아남아야죠. 저에게는 블랑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칭찬 들어야죠. 블랑블랑블랑. 야외에서 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잖아요. 걱정이네요. 저희 모두가 또 추위에 덜까봐. 그치만 저에게는 블랑풀이 있기 때문에 이거 꼭 봐주셔야 돼요. 무사히 건강하게 촬영을 해낼 거고 오늘 하루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안 마른다. 무시하면 되지. 약간 이런 마인드. 아, 근데 발라야 될 것 같아. 저 너무 건조해가지고 수분크림 발라요. 저 그냥 봉글렌즈으로 다 문대는데? 저 리무모드 안 해요. 계속 눈 따가울 때까지 그냥 비벼. 귀찮잖아. 막 지우고 눈 남으면 또 눈만 폼클렌징으로. 귀찮아. 그리고 로션 빡 끝. 그 다음에 로션 목 이렇게 싹. 이렇게 딱 지우고 눈만 지우고 로션 빡 바로. 저 없어요. 저는 수분 많은 크림만 있으면 돼요. 수분 크림 쓰세요. 블랑풀.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블랑풀 촬영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는 저기 도안새의 고향 우리 도부장님의 고향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에 가서 야외에서 예쁘게 사진을 찍을 텐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인천에서도 예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아이고 이거 여러분들 우리 도부장의 고향으로 가시죠. 아, 네 여러분 새로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오늘 여기서는 어떤 촬영이 이어질지 여러분들 곧 함께 하시죠. 다섯 글자로 외로운 둘리. 뭔가 되게 외로워 보이고 이 공간은 그리고 둘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런 공간이에요. 뭔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룡이 곧 나올 것만 같아.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외로운 둘리. 허이 따뜻해지면 이제 우드향을 많이 쓰죠. 추울 때는 아니다 추울 때 많이 쓰죠. 추울 때는 조금 아카시아 같은 그런 좀 시원한 그런 향? 그렇게 이어지네요. 전 쿨한 사람이네요. So cool. 저 진짜 갯벌은 처음 들어와 봤는데 최대한 안 베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예쁘네요.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아 진짜 속이 뻥 뚫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갈매기도 많고 갈매기 맞나? 두루? 모르겠어요. 뭐가 많아요. 좀 약간 외로운 그런 쓸쓸한 느낌인데 뭔가 지금 이 환경, 이 배경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혼자서 저기서 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번 컷도 역시 너무너무 잘 나올 것 같고 볼 게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야, 진짜 너무너무 들넓고 진짜 시원하고 날씨도 오늘 딱이네요. 여기 맛집들이 있나 봐요. 여기서 딱 경치 보면서 상상만 해도 좋네요. 파티 초대한다면 또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왔으면 좋겠고 또 우리 빅톤 친구들 그리고 또 여기 아쉽게도 오늘은 저 혼자 왔는데 저 혼자 여기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만들고 갈 테니까 다음에 꼭 얼른 환경이 나아져서 여기 여러분들도 다 놀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누우세요. 우와, 이거. 너 누워. 상관하지 마, 이제.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진짜로 좀 역작이 나왔어요. 역작? 와. 원본이 이 정도면 진짜 역작이 나왔어.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진짜 잘 나왔다. 아 너무 잘 나왔다. 와 대박이다. 여기서 이거 옆에 옆에 이게 바다에 빠진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진짜 대박. 와 진짜 대박이에요. 벌써부터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옷도 따뜻하게 앞전에는 바다에 누워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습니다. 근데 제가 촬영하면서 진짜 진짜 살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 했는데 오늘도 너무 뜻깊은 경험이고 진짜 언제 해보겠습니까? 올 크리스마스도 건강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아 좋네요. 20생 크리스마스 앞날 또 제 이브가 제 생일이잖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같이 받아서 사실 이브가 크리스마스였어요. 마지막 촬영 여러분들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저 마지막 한 열심히 작가님 파이팅. 마쳤습니다. 야, 오늘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배경도 너무 이쁘고 작가님들 그리고 많은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너무 고생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랑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나중에 공개가 될 텐데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조금 더 멋있게 예쁘게 돌아올 테니까 저 승우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고생했어요. 안녕.